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 재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자산 부채 현황표와 현금 흐름표인데요. 오늘 먼저 자산 부채 현황표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많으면 분기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내 자산의 현황은 어떻고 거기에 따른 부채는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보면서 순자산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산부채 현황표인데요. A4용지 한 장씩 준비할 수 있으세요? A4용지 한 장씩을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자산부채 현황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4용지 하나를 준비해서 반으로 접습니다. 뭐 세로로 접든 가로로 접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먼저 접고요. 우리 접은 왼쪽에다가는 제가 자산의 목록을 쭉 나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부채의 목록을 나열할 건데요. 자산의 목록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자산의 목록을 한번 지금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유동성 자산입니다. 현금이면 현금이지 유동성 자산은 뭐냐? 예, 현금이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3년 만기 채권에 들어가 있는 현금은 유동성이 없죠. 부동산도 유동성이 없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 유동성 자산은 예금 적금보다 만기 없이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주 심각한 팬데믹 상황을 겪은 적이 있죠.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오래 괴롭혔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건이 또 닥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얼마나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많으면 여기저기 전화 많이 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도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돈을 노릴 수가 있죠. 적당 부분 내가 정말 위험한 시기에 바로 뺏을 수 있는 돈이 현금 유동성 자산으로 있어야 되는데 연금 월액의 곱하기 6 정도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통장에 있느냐 이걸 바로 현금 유동성 자산을 준비했느냐의 첫 번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자산입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로 우리가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투자의 기본은 성향. 내 성향이 어떤가를 보고 기간을 정해놓고 가자.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성격도 우리가 꼭 파악해서 이게 단순히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될 돈인데 무작정 공격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돈의 성격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금 적금 계좌에다가는 우리가 만기 때 뭐 할지 통장 앞면에 빨간색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만기 때 해야 될 일을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항상 만기가 돼서 목돈이 생기면 돈 필요한 곳이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금 적금 계좌는 만기에 뭐 할지를 빨간 매직으로 통장 앞면에 좀 써 놓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자산과 얼마나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재테크의 이 시대는 조금 저물고 현금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을 어떻게 균형 있게 준비하느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자산은 처음 들어보시죠? 예, 사용자산.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요즘 뭐 그냥 이게 마켓에 중고 마켓에 팔 수 있는 자산화되어 있는 것들이 집안에 좀 있으세요? 노트북, 핸드폰, 자전거, 자동차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되팔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씀씀이라고 합니다. 이 씀씀이 목록을 쭉 나열해 보시면 내가 필요 없는데도 보유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걸 빨리 현금 자산으로 만들어야 될 것들도 눈에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사용 자산도 목록을 만들자라는 것이 자산부채 현황표의 5번 개인 사용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장 자산 보험인데요. 내가 사망하면 가족들에게 얼마가 나오는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를 받게 되는지, 입원비, 수술비는 얼마인지, 나의 보험료는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나의 보험은 보장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보장자산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자산의 기본은 국민연금입니다. 나의 가입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국번호시 1355번에 전화 걸어서 나는 은퇴자금을 언제서부터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잘 퇴직연금으로 운영되는지,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은 언제서부터 받았을 것인지, 그리고 그 위에 기타 많은 연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령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특히 배우자와 함께 모여서 이 은퇴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든 자산들을 기타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관계 자산, 건강 자산, 모든 자산들을 포함하십시오. 돈 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포함해서 자산의 목록에 넣으십니다. 자산은 1번부터 8번까지 보여드렸는데 그 자산 모두가 다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한 곳에 몰려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과 대비는 게 부채죠. 예, 부채는 첫 번째가 장기 부채. 집 살 때, 차 살 때 작은 이자로 빌렸지만 오래 갚아야 되는 돈들을 장기 부채라고 하죠. 빚입니다. 두 번째, 단기 악성 부채. 단기에 아주 고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좌측의 1번, 현금 유동성 자산이 없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이자들입니다. 왜 20%가 넘는 비용을 내고 내가 돈을 빌려야 될까요? 바로 현금 유동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단기 악성 부채를 없애야 되는데요. 단기 악성 부채, 현금 서비스에서 론, 심지어는 더 심한 금융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채 중에서 단기 악성 부채부터 일단 정리를 하자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은퇴에 있어서 채무 보증, 돈 빌리고 돈 받는 거는 웬만하면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녀와 관계 속에서도 채무 보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우발 부채인데, 통장은 통장인데 영원히 플러스가 될 수 없는 통장이 하나 있죠. 예, 영원한 마이너스 통장. 그렇습니다. 슬픈 통장이죠. 예, 이것도 빚입니다. 갚아내야겠죠. 제가 자산은 분산하고 구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채도 분산하시겠다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부채 분산하면 다중 채무자가 되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부채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산은 포트폴리오에서 우리 분산해서 관리해야 돼, 부채는 한 곳에 몰아서, 이자가 낮은 통장으로 몰아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채를 빨리 갚고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자세를 자산부채 현황표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순자산의 관리를 지금부터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시되 1년에 두 번, 많게는 네 번 정도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은퇴를 함께 계획하는 사람과 모여서 자산부채 현황표를 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산부채 현황표를 통해서 은퇴를 설렘으로 만드십시오.